언젠가 한 시즌에 바프 도전해보겠습니다. 아예 몰라. 피부과 한 번은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피부과 한 번은. 궁금하니까. 언제 한번 가볼 듯? 피부도 가꾸면 좋지. 맥크리스에게 물어봐. 걔 케어의 끝이야. 그래? 나중에 한번 물어볼까? 걔가 피부를 잘 관리해? 나 한번 물어볼게요. 시즌 1 종료 기념 단백질 보충제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단백질 보충제 추천 부탁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맨 처음에 내가 이걸 먹었어, 이걸. 맨 처음에, 아, 단백질 보충제 먹어야겠는데 뭘 먹을지 모르겠는 거야. 종국이 형 얼굴 박혀있는 거 먹었거든? 요거는 우유 못 먹는 분. 아, 우유를 자기가 못 먹는다. 아이솔레이트가 뭐그 뜻이래요. 우유이 소화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단백질을 먹고 바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똥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대.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이런 제품인데, 초코맛. 저는 최근에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아, 요거 존맛탱이야. 그냥 쿠앤크 같아. 나 제티 먹는 거랑 요거 먹는 기쁨에 살아요. 요거 먹는 기쁨에. 너무 맛있어. 강추합니다, 이거. 강추합니다. 단백질 질문 강추해요, 요거. 파워, 퍼펙트 파워 쉐이크. 아, 전라 맛있어. 아, 전라 맛있어. 맨날 먹고 싶어. 맨날 먹긴 해요, 맨날. 헬스장 가기 전에 한 스쿱 먹고, 갔다 와서 한 스쿱 먹어. 국내 프로틴은 하도 구라치 못 믿어요? 그래? 종국이 형 있잖아. 그래서 여기 종국이 형 있잖아. 나도 그래서 딴건안 먹어. 국내 거딴건안 먹는데. 아, 종국이 형 있어서. 역시. 형 대체 얼마나 더 잘생겨지려고 그러는 거야? 미쳤어? 아, 말했잖아. 내가 말한 거 지킨다고. 한달 동안 주 5일 운동한다. 말했죠? 저는 그걸 지킬 뿐입니다. 근데 얼굴이 확실히 좀 갸름해진 느낌이 나. 확실히. 아, 유튜브에 올라온 사진이요? 땀이 있어가지고 좀더 잘생겨 보입니다. 보고 겸 올렸거든요. 유튜브랑 이제 팬카페 또 올렸어요. 땀이 나가지고 좀 잘생겨 보인다. 땀이 나잖아. 이건 좀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두개 올렸습니다. 두 개. 평상시. 숨쉴 때. 70. 아직 돼지죠? 아직 멀었다. 지금 벌크업된 상태야. 한 65가 목표인데. 이거 보면 다이어트 하는 것 같다. 다이어트는 따로 안 해요, 제가. 다이어트는 따로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운동만. 이제 시즌 1이 끝났네. 길고 길었다. 마지막 날. 첫날 한번 볼까?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입니다. 시즌 1 첫날. 시즌 1. 원래는 좀 홈트 위주로 했어요. 홈트 위주로. 홈트 위주로 하다가 이제 헬스장 좀 다녔지. 이제 편도 먹었었는데 요새는 편도를 잘안 먹어.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맛있더라. 그거 두개 먹는 중. 몸무게는 2kg 빠진 거 같아. 2kg. 조금 빠졌어, 조금. 일단 시작시 찍은 거. 딱 시작시. 2kg 뺀 거면 많이 뺐네요. 저는 옛날에 한번 몸무게를 많이 뺀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마음 먹으면 금방 뺀다 생각을 했어요. 마음 먹으면은. 학창 시절에 달리기만 해가지고 그 로드워크 있지. 달리기만 해가지고 한 10kg 뺀적 있습니다. 돼지 됐을 때. 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달리기만. 먹는 거 그대로 먹고. 그게 제일 무서운 기억임. 마음만 먹으면 뺀다. 마음 먹고 뺐잖아. 마음 먹고. 러닝머신 1일차. 저보고 하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같이 참가해줘가지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쉬고 싶은 날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니까 같이 또 인증하시고 동참한 분들도 힘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시즌2는 식단 좀 하면서 할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네. 시즌2 어떻게 할지. 아마 한달 정도는 좀쉴것 같아. 한달 정도는. 한달 정도는 좀쉴것 같고 8월 정도부터 좀 이제 다시 시즌2 해볼까. 목표. 이번 연도 왕짜? 될라나? 이번 연도 왕짜 목표인데. 될라나 모르겠네. 그 왕짜는 좀 개빡세겠지? 왕짜는? 야, 그래서 나도 몸좀더 좋아지면 게임 휴스트 나도 입을 수 있어. 지금은 돼지라서 못 입는데 게임하다 화난다. 게임 휴스트 나도 언젠가 입는다. 김도현님처럼. 나도 게임 휴스트 언제 한번 입고 할게. 쉬어도 식단 조절만 잘하면 복근 쌉 가능이야. 그래? 요 정도는 어때? 별론가? 샐러드, 닭가슴살, 단백질. 만약 요거 한달 한다면 어때요? 탄수화물 부족해. 탄수화물 어떻게 채우지? 내가 여기에 안 찍은 거 있는데 소떡소떡 하나 먹었어. 소떡소떡. 아, 그건 좀 소떡소떡 편의점에 팔더라고. 이거 편의점에서 사다가 소떡소떡 하나 팔길래 이걸로 탄수화물 채워지지 않았나? 탄수화물. 소떡소떡 하나 먹음. 근데 식어서 좀 맛이 없었어. 아, 식어가지고 소떡소떡. 영.
욕망을 푸는 방법이 서툴러. 맥주 말이 없네. 그러면 이거 어때? 식단 다 하고 소떡소떡이라니 크크크. 준법 운전, 방어 운전 해놓고 사실 무면허 운전인 거라. 아, 식단은 이번 시즌 1은 안 한 거예요. 시즌 1에 식단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요, 이 닭가슴살에다가 편의점 도시락이면 되겠지? 선도가 나트륨이 엄청 높아요. 뭐 먹어? 야, 그러면 식단 하시는 분들은 대체 뭘 먹어요? 대체 뭐 먹어야 돼? 햇반? 고구마 먹는다고? 오우 쉣! 고구마?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 이걸 매번 그냥 먹는다고? 듣긴 들었어요. 이거의 헬창 음식이라고 내가 듣긴 들었어. 야, 고구마는 맨날 먹어요? 맨날 어떻게 먹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 식단 할 때는. 고구마? 뭐 어떻게 사? 그냥 고구마 한 봉지 사? 한 박스 삽니다. 뭐 이런 데서 고구마 한 박스 팔긴 파네? 이걸 껍질째 먹어? 뭐야? 이걸 먹는다고? 고구마 진짜 금방 먹어. 그래? 바로 먹는 순고구마 요런 걸로 먹나 보네. 이걸로 탄수화물 채운다. 요거 하나 시킬까? 하루에 하나 먹으면 되겠지? 야, 잘 나오네 이렇게. 라면도 맨날 먹으면 질립니다. 저건 잘못됐습니다. 라면은 맨날 먹어도 안 질려요. 그 일본에 그런 분도 있잖아. 라면을 그 한 평생 먹으신 분도 있습니다. 라면은 안 질려. 비가 와도 막 갔습니다. 비가 와도. 비 오면은 꺾이거든요, 의지가. 비 오면은 의지가 점점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니까. 내가 시작할 때 말했잖아. 비 와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간다. 저 약속 지켰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땀 흘렸다. 태풍이요? 태풍은 홈트 가자. 태풍은 죽을 수 있잖아. 최종 목표. 자, 나는 바뀌고 싶어요잖아. 바뀌고 싶어요 목표답게 언젠가 한 시즌에 바프 도전해보겠습니다. 바뀌는 거 확실히 바뀌어야지. 약기고 싶어요 하는데 확실히 약겨야죠. 언제 될지, 시즌 몇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디 프로필 도전 언젠가 하겠습니다. 한 시즌 12 정도면 가능할 듯. 아, 제 예상인데 시즌 한 5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시즌 5 정도면. 달마다 하는 거 아니니까 시즌 5 정도에는. 그러면 소떡 포기해야지. 여러분, 치팅데이 있지 않쌤? 그럴 때 한번 먹어주면 되지. 나도 언젠가 인바디 한번 찍어서 올릴까? 우리 커뮤니티 헬스장에는 인바디가 없는데 그런 거 어디서 찍지? 인바디 프로그램 보통 어딨어요? 병원 가서 찍어야 되나? 병원까지 가긴 좀. 보건소 가야 된다고? 아, 보건소 가져가긴 좀. 보통 헬스장에 같이 있죠. 돈 내고 하는데. 뭐 우리도 돈 내긴 하지만 아파트에 딸려있는 데라서 없어. 우리 집에 있어요. 인바디 체중계? 이걸 또 사? 인바디 체중계? 이런 게 있네. 비싸지 않아요. 뭐야, 20만원이야 오우 쉣. 요거 너 손잡이 있는 거. 보통 헬스장에 이렇게 돼 있지. 발이 4개야? 네 발로 들어갑니까? 왜 발이 4개죠? 짐승도 할 수 있어? 가정용 인바디 체중계 끝판왕 4세대. 아니 뭐 휴대폰이야. 세대가 왜 있는 거야 체중계에. 세대 뭐야 4세대. 야, 시즌2 할 때 이거 해서 할까? 재밌겠는데? 시즌2 할 때 이것도 올리는 거지. 나도 이건 궁금했어. 내 근육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자, 자기가 인바디 체중계 집에서 있다. 있습니까? 나는 인바디 쓰고 있어요. 없죠, 인바디. 어때요? 쓸만해? 쓰시는 분 있네. 어때요? 쓸만해요? 혼자 쓰면 1년에 한 번 씁니다. 체중계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인바디 재미. 현타 와서 잘 안 써? 아, 그래? 현타 와서? 잘 안 쓰네? 그러면 생각 좀 해볼까? 생각보다 잘 안 쓰잖아. 거울 보는 건 저도 맨날 하면 눈바디. 눈바디는 저예요, 눈바디. 요렇게. 요 거울로, 요걸로 그냥 맨날 해. 씻기 전에 한번 보고, 포징 한번 잡아주고. 포징 한번 딱 잡아주고, 가는 거지. 포징 한번 잡아주고. 오늘 마무리 하는데, 시즌2도 재밌게 잘 될 수 있게,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뭐 한 달 정도 정비하고 시즌2 할 거예요, 아마. 운동 재밌다.